소스는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고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저희는 새우를 이제 감바스랑 그리고 시림프 피자에 들어가는 새우를 직접 이렇게 소금이랑 그리고 후고추 분태 이용해서 절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소금을 넣어 주신 상태로 한 15분 정도 좀 담가 놓으셨다가 이제 전분기를 쫙 뺀 다음에 그리고 좀 약간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.
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페페로니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. 보통 한 8, 90개 정도 한 판 기준으로. 근데 이렇게 많이 페페로니가 들어가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고객분들이 아 페페로니 좀 너무 많이 짜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, 피자 소스라든지 도우라든지 다 그 최대한 페페로니 짠맛에 맞춰서 저희가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짜지 않으면서 밸런스도 되게 좋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그니처 메뉴거든요.
피자는 뭐 페퍼로니 피자가 엄청 많이 나가고요. 이렇게 하프앤하프로도 반반으로도 나가고 한 판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. 저희가 배달 매출만 4천만 원 정도 찍을 때도 있을 정도로 맥주집임에도 불구하고 피자가 인기가 정말 많아요. 어, 지금 나왔어. 고생하세요.